여러분, 여름날 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자기기를 딱 두 개만 부를 수 있다면 뭘 고를래요? 저는 이 에어컨과 함께 전기 모기채로 꼽겠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인류 최초로 에어컨을 발명한 사람은 매우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이 직접 자기 이름 따서 해석서라고요. 그런데 이 전기 모기채는 대체 어디서, 언제, 누가 발명했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대단한 제품을 만든 사람이면 분명 떼돈을 벌었을 것 같은데 대체 어떤 분일까요? 외신을 좀 뒤져보니까 서구권에선 전기 모기채의 최초 발명자로 타이완의 차오신이란 분을 꼽더라고요. 1996년 미국 특허청에 특허를 받았는데 문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하죠. 그런데요, 이 차오신을 세계 최초의 전기 모기채 발명자라고 하기는 좀 많이 애매합니다. 왜냐면요, 이보다 훨씬 더 전에 전기 모기채 발명 관련 특허를 낸 사람이 있거든요. 타이완 특허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무려 1988년에 지금 우리가 쓰는 것 매우 흡사한 형태의 전기 모기채 그림이 그려진 문서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특허를 낸 주인공의 이름은 쉬홍즈. 아닌 게 아니라 대부분의 중화권 사이트에서는 최초의 전기 모기채 발명자로 쉬홍즈를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이름도 찾았겠다. 이제 뭐 해야 돼요? 발명가의 얼굴이라도 알아야죠. 아,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중화권 사이트는 검색이 안 돼. 결국 저희는 타이완에서 전기 모기채를 판매하고 있는 한 업체에게 메일을 보내 수소문한 끝에 현재 쉬홍즈 씨가 운영 중이라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결국 만났습니다. 세계 최초의 전기 모기채 발명자 쉬홍즈 씨입니다. 그럼 이 쉬홍즈란 분이 어떻게 전기 모기채를 발명하게 되냐고요? 자, 원래 이분은 타이완에서 작은 금속 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셨대요. 만물의 영장, 인간이 한갑 미물에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모기를 고민하던 쉬홍즈 씨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이 강아지 풀이었답니다. 강아지 풀을 자세히 보면 끈적이는 융털들이 빽빽하게 달려있거든요. 이 융털을 이용하면 마치 끈끈이 덫처럼 모기를 잡을 수 있겠다 생각한 쉬홍즈 씨는 임기응변으로 들고 다니던 배드민턴 라켓에 주변 강아지 풀들을 빽빽하게 꽂아놓은 뒤 풀밭에서 한번 휘둘러봤대요. 그래도 정말로 이 라켓에 그저 닿기만 해도 모기가 잡히더라는 거예요. 기존의 다른 제품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시적인 파리채는 힘을 주고 바닥에 내리쳐야만 뭔가 잡히잖아요? 쉬홍즈 씨가 만든 물건은 풀밭 근처에서 휘둘러 모기를 붙여서 치기만 해도 알아서 모기가 잡히니 대단히 유용한 물건이었죠. 여기에 자극받은 그는 자신의 초기 발명품을 대량 생산할 계획을 세웠지만 실패했대요. 강아지 풀은 여름에만 자라나서 사실 사철 이용할 수 없는 데다 대신 그는 자신에게 익숙한 도구들, 그러니까 금속 가공용 전기 도구들을 이용해 잡기만 해도 죽는 배드민턴 라켓의 개념을 그대로 이어봤대. 누구나 손쉽게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모기채를 만들어 냈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망을 달아놓은 전기 모기채가 탄생한 순간이죠. 이건 여담인데 쉬홍즈 씨가 배드민턴 라켓을 이용했다는 대목은 곱씹을수록 신기하지 않나요? 그전까지 쓰이던 대부분의 원시적 모기채 대부분이 네모진 형태인 반면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 모기채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둥글잖아요? 아마 최초의 전기 모기채가 배드민턴 라켓을 기반을 두고 발명된 것이다 보니 지금껏 전기 모기채는 관습적으로 둥근 모양으로 생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인류 최초의 전기 모기채 발명자는 이걸로 대체 얼마를 벌었냐고요? 안타깝게도 쉬홍즈 씨는 당시 전기 모기채를 대량 생산하지 못했고 심지어 사업 파트너에게 이 아이템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都没有真正的说愿意合资的，结果不知道哪一位哦。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분노할 법도 한데 쉬용재 씨는 그래도 자신의 발명품이 인류에 도움이 돼 기쁘다는 입장이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중국 이야기 잠깐 하자면 중국 내 일부 홈페이지에는 1976년 왕첸량이라는 사람이 전기 모기체를 발명했다는 글이 나와 있고 실제로도 그 사람의 블로그도 저희가 찾았기는 한데 문제는 이에 대한 특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공식적인 세계 최초의 전기 모기체 발명자 타이틀은 차오신도 아니고 왕첸량도 아닌 쉬홍즈란 분이 가져가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2021년 현재 전기 모기체 작동 원리에 대한 특허는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만료 상태입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덧붙여 전기 모기체의 다양한 바리에이션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 혁신적인 무기들로 모기와의 전쟁에서 인류가 완벽히 승리하는 그날이 오면 좋겠네. 끝.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레이저로 모기를 잡고 미국 같은 경우는 유전자 조작을 해서 돌연변이 모기를 생산해내는데 이 정도면 이제 멸종할 때가 되지 않았나. 다른 건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니까 다른 야생동물들은 그렇게 다 멸종시키면서 모기를 왜 못해?